내가 도쿄 사잖아. 살잖아. 근데 오사카로 살았어. 오사카 학원 다녔어 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맨날 너 도쿄 살았었어? 도쿄 그랬잖아 지금. 아니. 그래서 도쿄에서 오사카 사는 지하철을 맨날 사기쳐. 당연하지. 나 가끔 도쿄랑 교토랑 헷갈려. 그래 나도. 알지 알지. 교토 도쿄. 스럽고 그거 나왔잖아. 아 맞아 스럽고. 다 나왔는데 무슨 스럽곡이 제일 기대돼요? 모모 씨는 이번 앨범 중에서 뭐가 제일 노래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JYP. 진짜로? 타이틀 듣고 빼고? 아니 포함해서 넌 팬시 넌 팬시 빼고 빼고? 딸기 나도 좋아 좋아 무슨 곡 좋아했어? 여러분 원씨가 보고 싶은 무대 보여드릴 노래 이제 생각해볼게요. 빨리 물어봐 원씨. 뭐라고? 원스가 보고 싶은 무대. 그러니까 어제 물어봤는데 그때 불 꺼져가지고. 저희는 안 알려질 거고요. 원스들과 원스들과 대화하려고 꼈는데. 방탄소년단 분들. 저희가 하는 거. 딸기 보고 싶대. 지금 보고 있는 와스들 다 오고 약속했을 때 몇 명이야 지금? 지금 이거 뭐지? 14살 진짜? 진짜 맞아 14만 명. 여기 오면 춤춰야 돼. 알아? 나는 So hot. Oh, stop it. 이제 여기서 춤춰야 돼. 제목이 밥 먹었네. 아닌데? 바꿨어. 바꿨어. 이제 춤추는 방송이 됐잖아. 인사해줘, 워시. 너도 몇 시간 대기야? 새벽 1시에 들어왔어.
왜? 어 맞아 맞아. 정연이 얼굴 작은 거 봐. 어 비교 대사 지금 이렇게. 이수야 요즘 3일 동안 돈이 부었는데 나는 원수. 맞아 정연이가 요즘 밤만 되면 그러지 않아? 밤이랑. 야 나 어제도 부었어. 진짜? 어. 어제 어제 그래? 오늘 아침에? 네. 어 어제 밤에 하진이 진짜 하고 잤더니. 완전 왜 그러는지 아는 우리 원수. Oh, stop it. 술 먹고 자면 그럼. 술 안 먹었어. 처방을 받았어. 하루 동안 그 약을 먹었다 또 나.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 나 아까. 왔어! 왔어! 원수 안녕! 빨리 너 얘기해봐! 뭐 얘기해! 빨리 다 안나 어두워서 아 내가 지금 숨어있는 거야. 안 돼. 뭘 쓰노? 내가 그런 어, 아, 타이틀 그거 다 나왔잖아요. 수록곡들. 그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노래는 뭐예요? 저는 바로 이제 뭐랑 사랑을 찾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아까 말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따로 제일 마음에 드는 노래나 팬시여도 괜찮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팬시가 좋아. 네, 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요. 이번에 컴백을 하잖아요. 컴백을 하는데 이제 너무 잘생긴 기자님이에요. 네.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네. 소감. 안녕하세요. 일단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트와이스 분들 컴백 축하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컴백을 하시는데 네. 그 전에 어떤 마음인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나입니다. 네. 이번 팬시는요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느낌과 또 다른 저희 트와이스만의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제가 작사를 한 노래도 있어서 그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현 씨. 응. 아, 네, 정현 씨는요? 컴백을 앞두고 있는 정현 씨의 마음은 어떤지. 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네. 컴백을 4월 22일입니다.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떤 저희가 뭐 11년 차 이번에는 네. 노래만 봐주시면 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안 봐도 돼요. 아직 팬심 노래만 들어주셨으면 예 다른 수록곡 것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팬심 앨범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파란색 널디를 입은 네 사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정현 씨가 방금 노래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은 네. 음악 활동에서 열심히 해서 역대 비주얼을 찍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 네.
역대 비주얼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가 뭐 공백 기간 없이 열심히 원숭이 드라마 보여드렸잖아요. 얼굴은 똑같아요. 왜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히메카탄 모모 기자라고 하고요. 이번에 정현 씨에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긴머리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긴머리를 도전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또 컴백 때 이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정현입니다. 네. 이번 컴백 때 사실 좀 짧게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죽은 머리 아깝지 않냐. 한번 길게 붙어서 버리자. 아주 예쁩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나 기자인데요. 이번 컴백 때 한번 붙이고 버리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원수분들께서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가 속상하죠? 네, 코 그거 한 것 같아요. 뭐가 속상해요? 기자님, 뭐가 속상하죠? 머리를 버리겠다라는 표현이요. 이거 제 머리입니다. 정현이 머리입니다. 이제 컴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트와이스 모모야, 기자 모모야? 트와이스 모모야? 트와이스 모모. 아, 기자예요. 기자요? 기자 소개서 끝났다니까? 안 끝났어요. 알았어. 왜 너 마음을 끊어? 알았어. 마음대로. 네, 이번에 저희가 티저가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어떤 사진인가요? 왜 나도 나 사진? 저희 TMI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라고 합니다. 네, 저희 TMI는요 지금 루이앱을 한 2시간째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알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현 씨가 정말 긴 머리로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거고, 또 정현이의 그런 매력적인 눈빛과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Don't Google that one.